쭉쭉 좀 드세요. 몸살엔 뭐라도 좀 드셔야 돼요. 아유, 배고파 죽을. 아, 부엌에 단호박 있길래 만들어봤어요. 고마워. 아, 근데 미안한데 죽순김에 진아이기 집에 마중 좀 나가줘. 올 시간 됐어. 아, 뭐 어리는 거예요. 알아서 오겠죠. 아유, 알잖아. 총각, 걔 어두운 거 무서워하는 거. 고쳐야죠. 어린애도 아니고 어두운 게 무섭다는 게. 그게 아니라 걔가 어두운데 즐겁하는 이유가 좀 있어. 무슨? 내가 진아 아빠랑 이혼할 때 걔가 혼자 어두운데 버려진 적이 있거든. 좀 오래. 지도위에 살인장소를 연결하면 카쇼페달의 별 4개랑 1차지 맞지? 어, 그러니까 다섯 번째 살인장소가 어디냐면 선을 그으면? 야, 너 규호까지 숙제도 못하게. 레드선 어딘데? 고창도? 그때 이후부터 어둠 공포가 걔 뇌리에 꽉 박혀서 어둠은 얘가 공포 때문에 자지러져. 사람들이 어두운 거 무서워하는 거랑 걔는 종류가 달라. 의사가 그러는데 뇌에 무슨 편도체인가. 그런데 아, 어릴 때 그 공포가 너무 강하게 남아서 생각을 마비시켜버린대.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애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 생존 본능으로 막 그러는 것처럼 막 알광하고 자지러져요. 극단적인 공포 때문에 애가 완전히 변한다니까. 평소에 걔가 아니야. 애가 어둠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때 누가 건드리지도 못해. 진짜 막 자지러지니까. 한 번은 애가 3미터 되는 벽을 뛰어넘었다라니까. 거기 누구야? 뭐야? 오빠! 오빠 살려줘! 야, 너 거기 어떻게 올라온 거야? 이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. 그놈 한 번 더 오면 내가 죽여버릴게. 안 되겠다. 그러면 빨리 여기 벗어나자. 엎혀. 됐어. 엎혀 빨리. 빨리 집에 가게. 면접은? 잘 봤어? 망쳤지. 확실해? 결과는 봐줘? 이파리에 그거? 어, 아니라니까 그러네. 왜 이렇게 사람이 매사 단정적이야? 한번 해봐. 왜?
너 탈북이야? 부끄러워. 뭐 알다시피 이게 정확도 99.7. 아, 아깝다고.